제 피부 상태는 학생 때 여드름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근데 거기다가 야외 활동도 같이 하다 보니까 관리 주시를 안 하게 되고, 그래서 잡티도 많아지고 여드름 흉터도 남게 되고, 그다음에 또 계속 햇빛을 쐬다 보니까 얼굴도 칙칙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었었는데요. 네, 저는 레이저 치료하고 필링 그리고 피부 관리 이렇게 현재까지 받았는데요. 무엇보다 좋은 점은 원장님께서 피부 관리들뿐만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계속 제가 말씀 안 했던 부분도 계속 관리해 주시고,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좋은 피부가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실은 그 회사에 얘기를 하지 않고, 원래 남자가 왠지 좀 받는다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어서 회사에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와서 이렇게 받았습니다. 제가 치료를 받게 아직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희 회사, 저희 팀장이나 팀 동료들이 먼저 와서 피부가 갑자기 좋아졌는데 굉장히 그때그때 필요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해서 치료를 하시는 분이 효과도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고, 그다음에 제 만족도도 그리고 기대감도 계속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.